혹은 어떤 남자 선생님이 동성을 느끼거나 그럴 때 그렇게 득이 돼요. 그러니까 치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간택되었다 생각하시면 아, 이제 너그러워지. 이해를 하면 목적을 하면 좀 그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면 30대 초선생님이 그런 애들이 자꾸 있으면 너네 관심 받고 싶어 옛다 관심 이렇게 하랍니다. 너네 관심 받고 싶어 옛다 관심 다시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네 관심 받고 싶어 옛다 관심. 고개를 약간 저렇게 얼짱각도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사진 찍을 때 기막힌 사진 나옵니다. 그러면 애하고 노는 마음이니까 표정이 밝아지거든요. 이따가 끼어들기. 그 다음에 정말 수백 년 전통 떠들기. 그 다음에 따지기. 따져. 요즘 왜 이렇게 따지냐? 따지는 게 제일 많죠. 왜 따질까요? 따지는 애들이 점점 늘어. 그런 이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안에 엄마 아빠 싸워, 또 이혼해, 또 별거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대청소하는 날 청소비로 다 나눴는데 질문 있는 사람 내가 질문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옛날 같으면 나와 이 새끼야 이렇게 됐는데 요즘 그게 안 되죠. 나와 이 새끼야도 안 돼. 잘못하면 아동학대죄로 걸려가지고 10년을 교직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럴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따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 아 상상하게 그런 치를 네. 가지고 네. 그 상황과 어떤 그런 위치에 맞게끔 네, 네. 몸에 논리에 닿게 네. 설명해 주면 하나의 많은 분들 그래서 설명 그럼 심리부장님이세요? 네, 부수께서 아, 네, 애들 제 특별애들 다 논리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 제가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생겨 주세요. 아, 네. 오늘은 제가 못 보시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고 사실은 오늘은 이 애들 그 생활 지도에 지금 우리나라 전역이 홍역을 앓고 있어요. 제주도부터 하주 민산까지. 그래서 오늘은 어디가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과연 해법이 없나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저것 때문에 제가 제주도까지 가고 그게 되겠어요. 영상 찍어보고 모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따질 때 지금 선생님께서는 대응을 잘 보고 보통 선생님들 처음을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뭐라 해도 여긴 그게 선생님 감독해야지 이런 말. 그럼 애가 톡 치고 들어오는데 제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없죠? 그럼 여긴만 니네들이 사는 공간이잖아. 그러면 교실은 왜 저희들이야? 애들이 이거는 여기 이 대목에서 열받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걔를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걔보다 더 우울하면 그 애들도 알아요. 저 선생님 나보다 우울하다. 엄마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울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다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건 뭐 내버려둬도 세상이 힘들면 우울해지죠. 그런데 그 목적 따지는 것 속에 이게 자기가 자기 삶이 폭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공평한 걸 확인하고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목적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험 0.5점 가지고 1점 가지고 팔을 떠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하고 논리적으로 싸우면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못 이깁니다. 그건
억울하다는 그 삶의 심리가 그대로 묻어나서 학교 안에서 터지는 거지. 잘못하면 우리만 있는 거, 다 뒤집었어요. 저는 그렇게 애가 그러면 그냥 공감이 안쓰러워지고, 아, 이래서 네가 잘못했구나, 아, 안타까워, 어떡하니, 뽑혀가 나죠. 그리고 끝이야. 그게 오히려 더 그대로 빨려야지. 네가 이걸 잘못 봤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하나 조리,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애는 상처가 더 커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따지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실패하면 드디어 괴물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평생에 수업을 방해하는 걸 처음으로 봤어요. 얘는 우울이 심하니까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싫어. 미워. 그래서 막 수업을 저격해. 선생님이 말 실수 한번 했다가 빵 땡겨가지고 수업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런 애들도 대한민국 조 요 단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폭력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 방해하는 그 속에도 역시 뭐가 있다. 풍결같이 무슨감 풍결같이 우울감이 있더라. 우울감이 그 핵심이더라. 근데 2단계에서 실패하면 드디어 수업시간에 잠을 잡는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여기도 다 재밌다고 하긴 어렵지만 왜 잠자는 것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행위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티커 보셨죠? 예, 제대로 안경을 드릴게요. 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그렇게 다음에는 그리고 그나마 좀 관심이 있는데 네. 잠을 자버린 거 아예 무관심이 무관심해서 진짜 더 위험하다. 위험하다. 왜 위험할까요? 위험하다. 수업에 역할극 할 때 이런 안경 몇 가지만 놔두면 애들이 이거 써보고 싶어서 역할극을 해요. 이 12월 말에 깨어진 참이라고 네, 네. 한 명이 자면은 네. 다른 애들은 자고 싶고 우리 전체를 쑥 분위기를 흐리게 아, 그 깨어진 유리창 그거는 뭐 진리에 가깝죠. 진리인데 문제는 제 개인적인 행동으로도 이게 방해보다 더 위험하다. 왜 그럴까요? 초성 퀴즈. 자, 안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이거 하지 않는다. 네? 네, 정답입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학교에 나와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 이런 애들이 서서히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수업을 행복하게 수업 받는 자체가 싫어. 미워. 아이들이 수업을 공격하는 아이들 중에 저런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다. 걔네들이 그래도 지구상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야 돼. 진학을 해야 돼. 역설이죠.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극단적인 자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그런 선택,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참 우울한 얘기인데 얘를 잡아먹는 백혈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뭘 올려주자? 자산을 올려주자. 무엇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네. 저도 슈퍼비전을 받아요. 우울해지면 저는 전문의 찾아가서 바로 상담을 받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말씀 중에 명언이 위기 학생들에게 교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양질의 수업. 양질의 수업.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상담 전문가가 애들과 상담해 주는 거다, 뭐 정서적으로 공감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양질의 수업. 위기 학생이 가장 필요한 건 수업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그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해. 지금 우리나라 단계에서 우리 지금 생년중학교 이 상태에서 더 중요한 건 뭐다? 아이들 하나하나 개개인의 그 잘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학급 운영을 통해서는 뭘 향상시켜야 된다? 소속감. 소속감을 향상시켜야 된다. 인지적 정말 필요합니다. 왜? 기여하지 않으면 소속감이 안 생겨요. 자기가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만 거기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소속감. 요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재밌죠? 시오시오감과 이응, 지읒지읒감이 이응이응감을 잡아먹는다. 명약이다. 그 다음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읒비읍의식이다. 뭘까요? 맞추시면 타이머 눌러드릴게요. 지읒비읍의식. 힌트. 개념 없다. 선생님들이 지금 안타까워요. 우리 애들 너무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는 부모님께 배웠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빵꾸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답은. 오. 네. 와. 네. 중법이죠. 이 지금 중법의식이 우리나라 사회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사법부마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더 위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초중고 단계에서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중법의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그거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첫째, 이 개념이 없다. 답답하시죠? 네. 이 애는 집 구석에서 뭘 배웠길래 이런 그런 말이 막 여기까지 나와. 근데 그 얘기 했다 하면 그러면 그거는 많이 좀 민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전 이걸 가지고 2년을 고민했어요. 도대체 학교가, 도대체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됩니까? 근데 그 답은 어디서 찾았냐면 개념 없는데 나나 부모가 아니면 누가 대신해 줄까? 누가 내 대신해 줄까? 우리 사회에서 나나 부모가 아니면 누가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국가! 국가! 국가의 누구? 교회 아니 사회 학교 대세는 말씀하지 마.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강의했다니까 낙선 행동에 이어지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이분 같이 그 제가 그 이거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결국 누가 해야 돼? 자기 자신이 하겠죠. 그 자기 자신이 한다는 건 지금 선생님이 해야 된다. 네, 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선생님. 그런데 이거를 김현수 교수 아시죠? 교사 상처의 저자. 이 친구가 저의 이제 후배인데 적절한 시기에 저한테 이런 개념을 가르쳐. 리페어런팅. 가정에서 페어런팅이 안 돼. 부모로부터 배움이 안 돼. 그렇다면 또 다른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례에. 교사연수 와서 이 얘기 하는 것은 뭐다?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또 다른 부모의 역할을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껴안아야 한다.
자, 그러면 제가 개념 교육을 위해서 예, 요 받으셨죠? 생지부 선생님도 손 한번 좀 받으시겠어요? 생지부. 생지부. 저 주세요. 생활지도.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 촘촘하게 잘 돼 있는 선교기관 처음 봤어요. 정말 잘 돼 있고 인권 신화적이고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보조금 내려 주네요. 이제 성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재차 성도 처분한다. 교내 봉사를 대체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징계하려면 선거위원회가 많이 열려야 되겠는데. 그죠? 어, 제가 제 라이프 스토리를 아, 제 라이프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이제 더 안 올 것 같은데 네. 그 생지부를 하게 된 건 94년도에 네. 고등학교에 있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로 갔잖아요. 근데 중학교에 워낙 남자가 없으니까 제가 생활지도를 94년부터 했고요. 근데 94년부터 하면서 이 얼굴에 생지고 할래니 뭐 애들이 제 말을 들어줄 리도 없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개념이 없어요. 애들이 뭐가 잘못된 건지 개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게 학교폭력 예방 퀴즈예요. 그 지난번에 소개 드렸던가요? 안 드렸어요? 제가 그 어 제가 파일로 압축 파일 여기 제가 이제 파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애들이 워낙이 몰라요. 애들은 가령 어 친구가 교실에서 뭔가 훔치는데 옆에서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이게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방조가 아니라 공범, 망봐주는 공범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개념이 없어. 그럼 나는 안 훔쳤다 그러는지 뭐. 근데 경찰에서는 CCTV로 그 근처에 있으면 바로 공범 처리합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뭐 이런 경우 실제로 중학교에서 일진놀이 한창 하고 2학년 애를 불러다가 화장실에서 다섯 명이 이렇게 둘러싸이고 2학년 애를 이제 친구식이라 하시고 싸대기로 쳐줬는데 영일 제대로 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막이 나가버려요. 그럼 고막 재생 수준 재생이 얼마 될까요? 10만원 재생하는 데 그쪽 아니 검색해보니까 100만원 정도.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 이렇게 들어가면 골치 아파져. 그때 단가가 천만 단위예요. 어쨌든 근데 마침 이 때린 애는 조선가든이야. 돈을 그걸 물을 여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팔짱 끼고 했던 애들이 물어야 돼요. 왜? 네, 공범입니다. 그게 돌봄 치유 교실에 내가 여기 내려왔나요? 네, 거기 이런 식으로 애들이 사안을 일으킬 때마다 바로 교육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모여서 지금 제가 창체 시간에 다섯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년 초에
파워포인트도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기말고사 끝나고도 이거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문제를 싹 파워포인트 넘기면서 풀어갔죠? 그러면 애들 중에 고개를 점점 숙이는 애가 있어요. 문제를 풀죠. 어떤 애들이 고개를 풉니다. 네, 마음이 찔리는 거죠. 작년에 그 짓 한 녀석. 그러면 담임과 3월에 딱 3월 초에, 저는 3월 초에 학교폭력예방 퀴즈를. 왜냐면 애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면 생지부에서도 그런데 산에 60% 이상 줄어들어요. 왜? 모르니까 하고. 그럼 개념 정리. 그 다음에 네,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성찰이 중요한데 불을 좀 끌. 여기 지금 이래의 성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성찰의 기회는 어떻게 주시나요? 지금 현재 성찰 어떻게? 이게 성찰이라는 게 네. 성별을 한번 성찰이 발생했을 때 시각적으로 네. 이렇게 쳐다보는 거가 네. 아이하고 네. 학부모가 네. 반성하고 있고 네. 피해자한테 만약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 사항도 적고상하고 제가 여러분이 약속했다 하고 이제 모든 게 판단이 됐을 때 네. 그 성별사는 처벌하지 않고 기록만 남겨놓고 근데 나중에 만약에 그 아이가 또 지금 성별사에 발생하면 그때는 처벌이 됩니다. 네.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애들이 특별교육이나 출석정기를 갔다가 오면 애들이 바뀌어서 와야 되죠? 근데 바뀌어서 오나요? 더 해서 더 해요. 더 양양돼. 신나게 놀다 온 표정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아, 그 꼴을 못 보겠더라. 그 제가 보내드린 파일 속에 애들 방학 숙제가 있어요. 성찰 대상 아이들, 뭐 교내봉사든 사회봉사든, 그래서 파일이 이 200쪽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적절한 양만큼, 뭐 시간만큼 해서 나눠 주시면 애들이 그걸 보고 성찰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글인 거예요. 마음을 네? 다스리는 좋은 마음을 인성하고 인성하는 그런 인성과 진로예요. 왜냐하면 꿈 없는 애들이 사고치거든요. 자기를 돌아봐야 하고 인성 공감 그런 내용들로 성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 좀. 네, 그 다음에 여기 근태 이거 이대로 처벌하시나요? 이거는 즉 근태 사안 너무 많을 텐데, 그죠? 맞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애들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흡연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흡연은 2차 적발, 여기 지금 대체벌로 2차 적발된 애들은 실제로 이 흡연은 담배를 끝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적발되면 한의원이 무료 금연침을 시술해 주더라고요. 네 번. 그러니까 맞는, 처방 맞는. 벌의 죄와 벌. 그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침을 네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번. 어차피 담배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금연침을 네 번 맞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그걸 한 단계 더 귀찮게 했어요. 대부분의 보건소에는 금연 클리닉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이 일반 무료이면서 가장 싸고, 무료이고, 전문성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혹시 담배를, 남편이 담배를 끊게 하고 싶으시면 금연 클리닉 보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전문성이 있고, 또 상담도 잘 해주시고, 저는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아, 저 정도면 끊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흡연 클리닉 마찬가지로 네 번 가서
확인증 받아와라. 그러면 요 두 번째도 면제를 해주고, 세 번째는 병원에 가는, 병원에도 그 유료로 하는 금융 클리닉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약간 금융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병원이 없는데. 그 다음에, 뒷면으로 가서, 이 절, 빌리고 교통, 이 박원의 절취는 학교 폭력하고 사실은 이건 학교 폭력으로 처벌돼야 되는 내용 같은데, 그죠? 중법, 무면허 운전, 운전, 애들은 자전거 요것도 오토바이도 금품 갈취라고 생각을 안 하고 빌렸다고 늘 말을 해요. 그래서 네, 네. 이게 이제 손님들 아직 안 받으셨어요? 바쁘셨어요. 네, 바쁘셔서 못 보셨을 텐데 여기가 대부메일로 나오셨어요. 대부메일로 받는다는데 업로드 안 됐어요. 네, 안 되더라고요. 쿨로 보내주시면 쿨로 이게 뭐죠? 이게 파일이 못 쓰게 돼 있어가지고 네. 어? 쿨을 못 쓰게 돼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총 40쪽에 달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공직 35년에 있으면서 그냥 그때 아 이건 또 개념 없구나 교육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만든 거예요. 40쪽짜리가 있는데 지금 생지부에서 아이들 성찰의 기회를 주신다고 했을 때 요거를 이거를 이제 다 학습지 형태로 돼 있어요. 퀴즈 여기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 터진 무엇이 나를 다스린다 해서 유재석에 나오는 그거를 어떻게 문제로 만든 겁니다. 네, 학습지 형태로. 다음 이쪽 좀 선생님 아예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네, 네, 네. 지금 말이 가장 나쁘다. 이렇다는 건 닫지 이건. 네, 친구 요거 이게 전부 다 제가 쓰고 이런 건 뭐 외국에서 가져온 거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꼭 이 뭐 생각을 해보도록 해놨거든요. 그 집에서 요거 과제를 해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애들이 이제 우울하니까 이동국 선수가 월드컵 지금 이동국 선수가 득점한 거 아시죠? 근데 이동국 씨가 그 월드컵 두 번 못 나간 거는 모르시죠? 압니다. 예, 이동국이가 저 나이에 지금 이동국 동기를 다 은퇴했잖아요. 근데 이동국이 독일 참정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의 월드컵에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았거든요.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에 한번 나간다는 건 거의 선수 생명이 그만큼 단축된다. 그래서 행불행이 한 몸이라는 거는 두 번의 불행을 겪었지만 결국 이동국 선수가 지금까지 득점왕이 될 수 있는 건 그 두 번의 불행이 오히려 지금 현재 득점왕이라는 행운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거기다 함께 생각해보니 어땠나요? 이 선수의 그러면 애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는 기말고사 끝나고 뭐 아침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제 평생에 그 이 제가 만든 그 생활 이게 생활교육이다. 왜냐면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네, 선생님 이거 닫아주시고 다음 거 그 다음 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이거는 작년에 제가 2학년, 작년에 2학년부 선도계를 맡았는데, 이 녀석들이 자꾸 돈과 관련돼서 막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PC방에서 5,000원을, 게임을 하려고 5,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10,000원을 준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자꾸 다툼이 벌어져, 이것들이. 그래서 돈을 주느니 안 주느니 제가 돈 빌려가서 돈을 안 줘요, 이러는 거야. 근데 5,000원을 받고, 5,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5,000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죠. 근데 이게 또 새로운 사람은 낯선 행동인 거야. 그것도 공부해야 되네. 제가 이럴 때 법률과가 연결되는 거냐? 이 SPO가 사법 경찰이에요. 경찰의 주된 임무는 법의 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SPO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들도 SPO 전화번호 꼭 가지고 계시고 일부러 한번 통화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저는 우리 애들 무슨 사안이 있으면 애 보는 앞에서 바로 전화해요. 아무개 공관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범죄가 돼요 안 돼요? 일부러 물어봐. 그럼 SPO는 다 알거든.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하면 거기서 생중계를 해줘. 아, 그래서 이게 아 그렇게 처벌되는 거군요. 꼼짝 안 해. 그 SPO한테 전화했더니 바로 이렇게 이자 제한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로 바로 개념 없는데 어떻게 계속 감추기로 했지. 그때는 학습자를 밑에 두고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이에요. 엄청난 불법 행위더 내려가실까요? 네. 이런 억울한 경험을 당하다 보면 바로 학년으로 신고 받습니다. 신고는 고자질이 아닙니다. 교실 딱 붙여놓는 그다음 싹싹 끊어지는 거야. 돈 얘기 와서 돈 디귿도 얘기 못하는 건데 그다음처럼 이게 뭐예요? 범법행위입니다. 이게 작년에서 와 정말 애들 낯설어요. 공부해야 될 게 우리가 끊임없다. 다음 거 요건 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말고사가 언제부터죠? 11월 17일 아직 멀었네. 그러면 11월 17일 18일까지 그때까지 학급에서 담임선생님들은 또래를 토링시켜주시면 좋겠어요. 그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짝으로 앉혀가지고 그 기말고사 때까지 그래서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멘토링을 하면 그걸 싹 해서 생활지롭고 어디다 적어준다. 네. 자율학습 하면 좋을까? 아니고요. 요 초성 퀴즈? 개세트. 네, 개세트 되죠. 오. 담임이 적어줄 수 있는 개인을 세우는 능력이 특기사입니다. 몇 자까지? 1,500까지 500자. 근데 이 멘토링만 가지고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한 애들 같으면 저는 이렇게 해줬어요. 몇월 며칠 아침에 멘티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였어요. 그러면 좀 죽어주는 게 좀 그 그것도 바쁘면 각자 알아서 적어. 그건 나한테 내일 오면 그러면 문법 검사에서 법사에서 붙여놓으면 돼. 그 500자. 근데 이게 묘하게 애들에게 이 협동의 분위기를 가져온다. 뭐 어디 지금 얘네들이 11월에 왜 이 빼빼로데이가 저는 상징적인지. 왜 애들이 빼빼로데이에 미치는가요? 정말이야. 심심해. 너무너무 심심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엉뚱한 행동도 하는 게 바로 11월입니다. 그래서 이맘때 이게 학급별 기회를 짝으로 해서 누가 기록해 주시면 생활을 또 평생 가는 게 그 이 교직에서 선생님이 가지는 무기가 저는
쌍권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가 뭐냐. 바로 생활비로서. 내 평생의 예를 결정짓는 그 평가권, 나에게만 있는 그죠? 생활비로. 또 왼손에 뭐야? 뭐. 바로 선도규정. 생활지도의 쌍권총. 생활비로서 선도규정. 근데 선생님들이 선도 규정을 잘 모르셔. 제가 그래서 선도 성찰이 일어나는 선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주 손쉽게 사실은 생지부 선생님들이 애들 이렇게 메뉴대로 규정 어긴 애들 다 징계하려면 이게 선생님들 조직되지 못하죠. 제가 그걸 참 이렇게 다듬어 바꿔놨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거. 네, 요런 것들 짜자는 팁들인데요. 네, 무단, 얘네들은 무단 외출을 했을 때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알아 몰라? 중학교 때 무시로 하다가 초등학교 때 무시로 들락날락 하셔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 몰라. 그래서 걔들이 생각하는 과정, 뇌의 흐름, 의식의 흐름, 회복적 질문. 내가 오늘 내가 하는 건 뭐에 해당한다? 무단의 질문. 내가 어떻게 했다? 이거는 저 생활지도 무단할 때 우리 기획으로 있던 우선아 선생님 작품입니다. 네. 네, 존경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처분을 내주셨다. 교육감. 그러니까 인사 쓸 필요 없다. 이렇게 교칙이 엄격한데 내 손에 총이 있는데 왜 애들 왜 소리 질러? 그냥 소리 질리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큰일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잘 마음을 되잡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 생지부장 하면서도 애들한테 화 한 번도 내지 않았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출석 정지 10일, 너 집에 10일간 나오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애들한테 굳이 싸울 이유가? 대신에 이제, 징계를 엄격하게,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요거는, 담임하면서 제일 기분 나쁜 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뭐예요? 물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학기 최 원칙 아침에 이 휴대폰 가방이 있고 또 하나의 소지품 가방이 이렇게 봉투 열렸네. 귀중품 다니세요. 귀중품. 네, 그리고 휴대폰 담당하는 애가 요걸 저한테 갖고 와. 그러면 귀중품하고 휴대폰하고 두 가지 같이 가요. 그리고 미리 공표를 합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뭐 하지 않는다? 챙기지도 않는다. 아니,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라. 왜냐? 교직 수십 년 동안 선생님이 도둑을 잡아본 적이 없다. 못 잡아. 교실 안에 CCTV가 없는 한은 못 잡아요.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매뉴얼을 보면 일본은 지문도 찍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애들 지문 찍게 했다? 이건 또 나라가 확 뒤집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멀어. 우리나라 권리의식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달 못했습니다. 그렇게요. 실제로 손님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쓰럽다. 차비라도 해야지. 그럼 한 2,000원 주고 말아요. 그래야 애들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잘 지켜. 또 그것도 두 번째, 하여간 책봉에도 이름 써라, 매직으로. 응. 왜냐면 빌려 안 하고, 요즘한테 하도 빌리기 때문에 빌려 안 하고 누구한테 빌릴 줄 몰라. 여하튼, 기준품 가면 학원비도 예산, 돈이나 기준품 담임에 맡기지 않은 물품, 분실, 식, 담임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걸 교실에다 붙이는 거예요. 응. 저 독하죠? 어떤 놈이 이겨? 즐긴 놈이 이기는 거야.
격하게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이게 1교시의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제 몸의 믿음으로 볼 때 45분이 넘어가는 걸 의미는 같아요. 맞나요? 네. 아, 이거 자동이야. 완전 몸이 타이머예요. 네,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도 청소지만 잘난 척할 기회도 좋네요. 그래가지고 네. 없는 것도 막 다 만들었거든요. 있는 거 없는 거 뭐 만지 짜잘한 것까지 다 만들었었는데 그게 또 막 이렇게 막 흥분이 저도 되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이게 시들해져가지고 요즘에 약간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에너지를 올려야 되는데 근데 쭉 떨어졌어요. 1인 이력은 정말로 신경써서 해야 되는 게 그래야만 애들이 공동체라는 의식이 성장해. 그래서 안 될 때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기 1인 이력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란 걸로 해서 이름을 걔가 맡은 구역에다 이렇게 노란 이름을 붙여놨어. 그러면 또 오면 아 이거 내 역할이지 잊어먹지 않도록. 또 생활기록부에도 동료 평가 해가지고 적어주고 그래서 대부분이 뭐 3.5점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5점 만점에 몇 점 맞았다. 선생님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포인트다? 뭘 키워주는 게 포인트다? 소속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소속감. 너도 우리 반이다. 나도 이 반이다. 이 우울감을 잡아먹는다 얘가 소속감이. 네 여기 가셔서 뭐 동료 멘토링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종래 신문 이렇게 검색하셔도 종래 신문이 여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카페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해야 될 그때 해야 될 말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 통째로 내가 올려놨으니까 내려받아서. 지금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파일 보여주실까요? 네. 잠깐만요. 그거 좀 이렇게 애들한테 전부 교실에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면 상품도 드립니다. 이렇게 보고서 생명 그럼 지나갈까요? 그 다음 거 생명 네 조금 네 그다음 거 요겁니다. 하고 성찰을 위한 자기도 학습 교재의 전 17 맨 위로 올라가십시오. 이게 이제 그림아요. 출석정지, 사회봉사 이런 기간에 애들이 과제를 해와야 됩니다. 성찰의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내용인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또 안내를 듣고 네, 좀 더 좀 134쪽이죠. 예. 독하죠? 애들 노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과제로 주고 여기 학교폭력 예방 퀴즈도 여기 있네요. 여기 가시면 돼요. 1차, 2차, 3차 꼭 가셔요. 정말 저는 어느 날 내가 애들 뒤치다꺼리 하려고 교사들만 하는 그 좀 자괴감을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확 떨어져. 학교 차원에서도 확 떨어집니다. 학교폭력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게 영향 만점. 저걸 학생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또 한번 1차 불러봐 주시겠어요? 안 돼요? 여기 가시면 문제지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어요. 파워포인트 기말고사 끝나고 진도 나가시고 진도 다 나가고 기말고사 끝나면 뭐 특별히 예,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거 하시면 최고예요. 네. 여기 오른쪽에 첨부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위에 거 문제지고 아래 거 파워포인트예요. 그럼 얘들 문제집 나눠주고 뭐 그 먹을 거나 갖다 붙든지 아니면 이런 스티커 몇 점 이상 만든 학생 되는 스티커입니다. 해가지고 교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제가 선생님들 위해서 해설 영상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집요하게 하자. 이제 네, 오케이. 여기 요거는 이제 애들 통찰력 혹은 애들에게 여기 단어가 있는데 퀴즈 잠깐만 내려가 보실까요? 이게 전부 다 제가 생지부에 있으면서 직접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애들은 택트라는 오토바이는 이렇게 찍찍하면 이게 오토바이 열쇠가 없어도 시동이 걸린다. 그럼 와 시동 걸려서 야타 그러지 야타족이 돼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아오다가 112 순찰차에 걸린 거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특수절도예요. 왜 특수절도다? 열쇠 없는데 떨어졌다. 아니고 두 명이라서. 두 명이 하면 특수절도라 거의 자중돼. 근데 초범이면은 훈방의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입건은 됩니다. 특수절도라서. 그리고 애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잘 들으세요. 15세 이상이어야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14세도 소년은 가요. 애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네. 죄질에 따라서. 이번에 부산에서 어디든가 개념들 있잖아요. 14세여도 갑니다. 소년은 가요. 축법 소년이 아니면 뭐 어떤 애들은 오해해요. 근데 학생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합의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타당하다고 자기는 하는 거예요. 합의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합의하면 되지 않냐고. 주인한테 돈을 주고 좀 약간 네. 합의하면 감경을 받는다. 아,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합의, 또 합의한다. 네, 감경받는 건 맞아요. 이제 합의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합의를 못하게. 아니요.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 건 처벌받아요. 가벼워질 뿐이지. 감경 사유가 된다. 네.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다 아픈 사연들이 꼭 해주시고요. 결과 중심 훈육자 여기네요. 성찰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과정. 네, 됐습니다. 네. 네, 소선도 교내 봉사. 이제부터 봉사 그거 절도 이제 그거보다 먼저 절도죄 밑에 보시면 절도죄 결과는 이렇게. 요건 작년에 실제 사례인데 초등학생 애들이 친구 집에 가서 걔네 엄마 그 돈지 정도 있다면 조금 돈이잖아요. 거기서 5만 원짜리 살금살금 빼다 썼어. 근데 거 다시 걸렸지 뭐. 근데 맨 놈이 근데 엄마가 거기 안에 500이랑 1,600만 원 들었다 그런 거야. 근데 이 엄마가 제가 한담한 엄마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저는 뭐 바로 SPO한테 전화하죠. 이렇다는데 어렵다. 왜냐하면 카드를 썼으면 흔적이 나와서 얼마 썼다가 나오는데 천차를 썼으면 어디 가서 뭘 썼냐 할 수가 있냐. 소송해봐야 누구만 배불려? 변호사만 배불린다. 계속 포기하고 천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은 집요하게 했는지 또 식물도 이렇게 보고 의자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애들은 장난이라고 본다고요. 근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의자 빼다가 꼬집혀 나가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았어요. 왜 학교폭력이냐? 다친다는 걸 알 수 있으면서 그냥 지나가다 바로 툭 쳤어. 모르고 그러면 죄가 안 되지만 다칠 수 있음을 알고 뺐잖아요.
이건 학교 상해죄, 학교 폭력죄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신문을 보더라도 저는 그거 보면 바로 교육자금 만들어서 바로 뿌려. 애들끼리 일어나는 사안은 언제든지 우리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 작년에 3년 선도를 맡고 있었지만 워낙 생기부장을 3년 해가지고 그냥 집요하게 교육하는 이 내용들입니다. 네, 내려주시고. 네, 됐습니다. 의자백 여기 있죠? 의자백이 여기 다 그때 만든 거예요. 530만원 배상.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학부모와의 소통법. 네, 선생님들 놀라시겠지만 학부모와의 소통법이 매뉴얼이 72쪽짜리예요. 그, 지금 보시면 방학 때 예수교 다녔다가 방학식 날 이거 복사해 출력해서 댁에 가져가서 보세요. 이게 저 학부모 총회 자녀들입니다. 학부모 오실 때 이거 한 거를 나눠드리고 학부모 총회래요. 이것도 이제 카페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학부모님들은 옛날 같지 않아요. 괴담 수준이. 심지어는 크레이지. 지금 원서 중에는 크레이지 페런츠라는 말이 나와요. 미친 놈으로 계셔. 그게 현실인데 뭐. 그러려면 학부모 총회 준비부터 해서 여기 이렇게 학부모와의 소통 이렇게 해야만 또 학부모 교육도 해야 돼. 그럼 누가 왜 우리가 학부모 교육까지 해야 되냐? 그럼 누가 해?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학부모 교육을 되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 제가 자잘한티 학부모 총회 준비하는 방법부터 다 해놨으니까 지금이야 뭐 무사히 지나가기만 바라고 겨울 방학 때 재택 연수하실 때 좋겠습니다. 네. 소통법. 그 다음에 요거 학습법 침해사항 선도 규정 그 밑에 있고 여기 요거는 교실에다가 그럼 여기도 지금 잘 된 게 여기도 지금 규정에 수업과 22쪽 R원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 경제봉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을 거부하고 이런 학생 사회봉사 특별교육까지 그다음에 또 자본의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학생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그다음에 교사에게 욕을 한 경우는 출석정지까지 되도록 되어 있고 교내에서 어른을 대상으로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출석정지. 근데 욕이 어디까지가 욕이냐? 씨발이라고 했으면 욕인가요? 아닌가요? 욕입니다. 저희는 이걸 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씨발까지는 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씨발 놈이나 씨발 면 해야죠. 얘네들은 성적인 언어 속에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본인들이 그걸 욕이라고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목 지원을 보여드렸네요. 제가 이제 잠 깨우는 거고 보여드렸죠? 네. 오죽하면 지금 자꾸 애가 자는데 푹 자는데 어디서 자는지를 몰라가지고 잠자는 애 건드렸다가 애가 씨발 그랬는 거야. 그럼 이게 욕인지 아니냐. 그때 애매한 거야. 근데 그거를 교권사항으로 처리한다 하자니 참 유감이지만 교권이 법으로 제대로 된 법으로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뭐 강제전화 한 거지 강제전화 이런 거 보낸 사례가 있나요?
없죠. 그거 법원으로 가서 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법이 없어요. 전학을 보내려면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혹은 교권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이 없어. 그 판사가 당황한 거예요. 학부모 편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죄형은 법정주의잖아요. 모든 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상위법이 없어. 시도 조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굳이 교권이란 말을 써서 학부모들의 반발 초래하고 그럴 필요 있을까? 그 제가 말을 바꿨어요. 위에 보시면 선생님 위 제목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디 갔나요? 예. 네. 여기 맞습니다. 여기 밑에 거 박스권 침해사 신고서요.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걸 교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학습권이라고 했어요. 왜냐? 선생님이 정당한 지시를 불응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그 피해자가 누구예요? 교사가 아니라 바로 동료들. 여기 보시면 밑에 좀 내려와 주시겠어요? 좀 더. 이런 거. 얘가 바르지 못하다, 어린이 치거나 불손하다, 이런, 이렇게. 그거 이제, 청호중학교 경우. 여기 보니까, 여긴 더 잘 돼 있어. 생명이 더 잘 돼 있어. 요거를 교실에다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모든 교실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 제가 주로 이용하는 곳은 뒷문 안쪽. 그러니까, 갔다가 들었다, 갔다 들었다, 눈에 밟히게 해야 돼. 선생님한테 길기면 오이 축석 정지까지 될 수 있네. 이거를 애들한테 뇌리에 심어줘야 돼. 눈에 밟히는 분위기. 요거를 요 부분은 지금 생연 중에 있는 목록 중에서 요거와 관련된 부분을 교실에 가능하면 B4로 A4는 묻혀 다 A4라서 B4로 해서 저 같으면 교실 뒤에다가 뒷문 안쪽에다가 붙여버렸어요. 눈에 밟히죠. 꼼짝 말하려지. 상습적으로 불량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침해 사안은 선생님들께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징계를 했어요. 교권 침해 사안. 근데 이거 왜냐면, 가장 학교가 흔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사소해도, 사소해 보여도 선생님께서 그 위에 거 빈칸만 채워서 보내주시면 그냥 바로 손돌리를 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하게 다뤄서 출석정지를 두 번까지 당하냐 했어요. 근데 출석정지가 뭐 대수냐? 그 상당히 그 애들이 이 추석 정지를 두 번 받으니까 애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심심해서. 그게 심심한 죽는 법입니다. 그래도 그래. 또 숙제를 이따만큼 줬잖아요. 134쪽짜리. 그럼 그거 주면서 정보 파일에다가 여기다가 출력해가지고 꼽아주면서 이거 방학 추석 정리 방학 숙제니까 끝날 때까지 꼭 해와야 돼. 만약에 이거 80% 이상 채워 있지 않으면 대선들 다시 온다. 왜 교사 지시 불이행은 여기 교사의 정관 지시 부실한 걸 부르만 했잖아. 그럼 그 다음 단계 징계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추석 정리 받고 나는데 또 추석 정리 10일 주겠다는 겁니다. 쿨하게. 그럼 안 싸워. 싸울 이유가 없어. 법이 있는데 우리가 왜 애들하고 싸워? 그래서 애들 꼼짝도 못하는 게 나중에. 그래서 면목고등학교 있을 때 1학기에 보니까 애들이 사안을 많이 일으키면 선생님들이 죽어나. 그리고 학교 분위기 막 민망해. 그냥 어수선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7월달에 1학기 끝날 즈음에 다운이 돼서 완전히 사안 처리하다가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선생님 교감 선생님 저 기말고사 끝나고 저 하루 쉴게요. 연기할 수고 춘천에 그 상봉에서 전철 타고 가서 춘천을 하염없이 돌아왔습니다. 이 생지부가 보니까 고생은 엄청 하는데 애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루 그 춘천 호반을 돌면서 의암댐을 걸으면서 딱 결심한 게 모든 것을 의심해보자. 징계 절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의심해보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학교 꼴이. 그래서 뭐부터 살펴보냐. 교내 봉사부터 살펴본 거예요. 교내 봉사를 시키면 이건 애들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생해? 아니 왜 선생님들이 고생하냐는 거야. 뭐가 잘못됐다. 제가 거기서 포착하는 게 뭐냐. 교내 봉사는 교내에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학교를 위한 봉사면 다 된다. 발상의 전환. 그러면 굳이 얘네들이 학교에서 하고 학교 그 교내 봉사를 관리 감독하려니까 선생님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해와라. 아까 여기 학습지들 있죠? 사회적 기술 학습지. 그거 애들 자치적으로 시간에 하면 그걸 걷어요. 제가 또 제가 저는 항상 저런 사회적 기술 학습지를 한 10종류는 해놔. 그래서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없어 그러면 바로 학급 밤에 꼽아. 왜냐? 선생님들이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뭐 좀 아무 준비 없이 하면 뭐 자치적응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거 걷어. 거기다 애들 조말조말 쓴 거 있죠. 그럼 그게 다 성찰의 계기가 되는 거죠. 교내 봉사 오시면 일명이라. 그래서 생활지도부에 인터넷 안 되는 깡통 PC를 하나 갖다 봐. 그리고 입력하여라. 사회적 기술 종이 갖고 오면 계속 막 입력해. 그럼 그 결과를 또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학생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래서 또다시 또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또 교내 봉사를 카페에서 교내 봉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교내 봉사가 무엇보다 보람이 있어야 돼. 아 이놈 청소년은 이게 참 생색이 안 나. 왜 그 다음날 또 더러워지.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거고 그러니까 물통 하나와 매직블럭 한 개 주고 어느 만큼 닦아라. 매직블럭 그러면 이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잘 닦이거든요. 그 봉사활동 주시고 또 컴퓨터 중독된 애들은 도서실에 가서 컴퓨터 중독 관련된 책 빼서 입력해 갖고 와라. 학교에서 안 시켜. 그리고 워낙 또 입력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2학기 되니까 교내 봉사가 하나도 없으면 서운해. 그분들이 있어야 봉사활동을 시키는데 그렇게 교내 봉사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입니다. 여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일제로 사회봉사를 시킵니까? 칼 데가 없어. 사회봉사 기관에서도 꽉 찬데 위센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왜 전일제로 해야 되냐. 아 정말 이게 제가 어린이 대공을 진행하는데 보니까 어떤 아저씨들이 이렇게 뭘 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얼굴이 봉사활동 하신 얼굴들이 아니야. 그분들이 뭐 하시는 걸까요? 법원에서 사회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아, 저분들이 사회봉사 법원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하나요? 사회봉사 며칠? 아니야. 뭐라 그래요? 몇 시간? 그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육부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담당 연구관님한테. 이게 원래 그 징계 규정이 전일제 며칠제로 되어 있나요? 여쭤봤어. 그때 교육부 법 어디에도 시행령에도 전일제 이런거 일제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 파군이의 다음 학원일 때 사회봉사 출석
특별교육 이거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사회봉사도 그렇게 하니까 여유가 생기는 게 사회봉사 기관이라고 따로 할 게 없어. 동사무소 가서 해오든지 우체국 가서 꽝꽝 도장을 찍다 오든지 하여간 어떻게 받아오기만 하면 된다. 사회봉사 기관 많지 않아. 교회 봉사 기관은 다 사회봉사 기관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안내해주고 한 달 이내에 해와라. 한 달 이내에 안 해오면 어떻게 돼? 하고 교사 지시 불이행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못 해오면 다음 장기 징계 특별교육 받아줍니다. 특별교육은 아까 본 특별교육 방학 숙제 막 준비됐으니까 애들이 쫄기는 쫄아가지고 그걸 다 해갖고 와. 지는 좋을 줄 알았지. 근데 그걸 다 해갖고 팔 빠져. 명심보감이 세고 소화 사자 소화. 그러니까 엄청 고생해가지고 다시 아이씨 두둑두둑. 그러니까 애들이 귀찮아서 더 이상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2학기가 되니까 생활지도부가 절간이 되어버렸어. 손님이 안 오셔. 아이고 아이고. 그럼 학교 평화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생활지도는 징계를 난용해서 문제가 되는 학교 거의 없어. 징계를 너무 학교. 자 그러면 생지부 입장에서는 그럼 매주 선도부 해야 되겠니? 그래서 그것도 머리 쓴 거지. 방과 후에 선도위원들 하려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이렇게 보고 욕보다 가로 세로 보고 선도위원들 중에 한 명만 딱 수업이고 그 8명인가가 없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목요일 4교시는 대선도위원회 날로 잡읍시다. 읽어주면. 그리고 선생님들 하여간 징계 규정이 어긋나는 거 있으면 다 그 올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이 올린 거 다 징계될 뻔했어.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학교 평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업무가 과중하면 생기부 선생님들 못 살아남습니다. 왜 멘붕돼. 내가 이러려고 학교 나왔냐. 이러려고 선생 됐냐. 또 학폭사는 학폭도 담당 선생님이 그거 학폭 사안 열려서 전화하려고 그래도 그것도 일이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아예 3월에 첫 모임이 있을 때 우리 복대위원님들께서 정기적으로 매달 몇째 주 무슨 일날 모여서 일상적으로 모임을 갖자.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면 학폭 사안 처리하고 사안이 없을 땐 제가 막걸리 좋아하거든. 나가서 막걸리나 한잔하고 뭐 연습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연락하느라고 또 이렇게 쩔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좀 있지만 11월에 연수는 이건 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11월은 건강을 잘 보살피셔야 되고 또 산삼이라도 좀 드셔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건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궁금하시고 질문 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뭐 학급의 어떤 일도 괜찮고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엄격했어요. 그럼 네. 다음에 네. 그 아이들이 이제 또 엄격한 선생님을 만났으면은 괜찮은데 되게 이렇게 풀어진 선생님을 만나면 얘네가 그걸 이제 방종을 하잖아요. 네. 자유를 잘 못 누리고 네. 마음대로 막 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네를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내년에 네. 좋든지 아니면 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서 예의 바른 이제 생년중학생이 되는가 여기에서 이제 약간 오는 거예요. 이제 내 누를까
아, 지금 제가 잘 해줘야 돼. 나.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지금 생현준 규정이잖아요. 요거 코팅해서 선생님 학상 책상 그 책꽂이에 꼽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선생님이 똑같이 가능한 똑같이 행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선생님은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시고 어떤 선생님은 뭐 가혹하다고 애들이 느낄 만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영이 서질 않아요. 그냥 모든 선생님들께서 여기 규정대로 당분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해에 보니까 나 연말에 통계를 내보니까 징계가 전년도보다 1.2배가 됐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 평가 우리 전수 조사 하는데 생활 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편안하고 안정된 학교를 희망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그만큼 더 올라갔어요. 그러려면 이건 인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의 안정이, 전반적인 학교의 안정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요거대로, 규정대로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야 학교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기, 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만 알아두는 게 아니고, 네. 당사자의 학생과, 아, 그렇죠. 예. 학부모님도 알아야 될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그동안 다니시던 학교에서는 네. 그 다음 방학으로 그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네. 학부모들과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 사전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해서 3월에 보냈어요. 가정통신문을 해서 이 중에 뭐 좀 쟁점이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걸 해서 이 밑에다가 회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봤다고 하는 회신서를 받아서 보관을 해놔서 나중에 학부모가 당신들이 어째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줬어?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이렇게 해봤고 실제로 사안이 하나 발생했어. 저 학생 회장이 연루가 되게 흡연권을 해서 근데 이분이 애는 담배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 담배는 소지만 해도 국립공원에서 라이터 소지만 해도 벌금 무는데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담배 소지만 해도 불법이다. 그래서 그걸 그때 아까 어머니께서 회신서를 내셨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께서 꼼짝없이 손 드셨고 그런 근거를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일단 여기 있는 거 핵심들은 자꾸 교실 문 앞에 애들을 붙여야 돼요. 늘 이제 눈에 이제 밟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선생님 이제